최신 기출 문제 8의 실무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교재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2월 1일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호주 무역에게 대여한 단기 대여금 2천만 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충당금은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자,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전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2월 1일 치시고요.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900만 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900만 원 있으므로 900만 원을 먼저 가져다 쓰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 아니므로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 거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매출 채권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월 20일.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액면 금액 100만 원에 10년 만기 무이자 무국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당 회사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충분하다. 구입 당시 만기 보유증권의 공정가치는 60만 원이다. 유형자산 취득 시 국공채 차익이 발생되면 그 차익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그랬으므로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거 골라야 됩니다. 181번. 이거 투자자산입니다. 유가증권 취득 시에 그 취득가액은 공정가치로 함으로 60만 원으로 처리합니다. 자, 차액은 승용차를 사면서 발생된 것이고,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60만 원하고 100만 원의 차액 40을 차량 운반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2월 28일. 당사는 1월 10일에 매출처인 주식회사 부도로부터 외상매출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어음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나 주식회사 부도의 자금사 등 악화로 2월 28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부도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대손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어음이 부도만 되었다면 부도원과 수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3월 1일 B사업자인 김갑수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7천만 원에 일괄 취득함과 동시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전액 지급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아래와 같다. 자, 이 문제에서 토지와 건물을 7천만 원에 일괄취득했지만 장부에다가 토지와 건물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토지하고 건물의 각각 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안분계산합니다.
잔본 계산은 전체 취득 금액 7천만 원 곱하기 토지하고 건물의 공정가치, 토지하고 건물의 공정가치 분모에 놓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해당되는 거 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정가치, 토지는 건물은 건물의 공정가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두개 합산하면 6천만 원 더하기 4천만 원이니까 1억이고 토지는 6천. 얘는 1억분의 4천 이렇게 되겠죠. 이게 60%, 40%. 그래서 6, 7에 42, 4200 토지. 건물은 4, 7에 28, 2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월 15일입니다. 영업부에서 원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미가공 식료품 최대공가 100만원짜리를 거래처 직원을 위한 선물로 지급하였다. 접대비죠? 원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썼으니까 재고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타계정으로 대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계 처리할 때 적용란에 8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4월 4일입니다. 주식회사 잔금상에 제품 200개, 단위당 가격 1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매출의 과세죠? 11번.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분기에 2번 외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매출금입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4월 30일. 주식회사 엘론으로부터 원재료 공급가액 2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작년에 지급한 선급금 5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매입의 과세입니다. 51번입니다. 자, 분기에 혼합하시고, 자, 대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5월 1일 주식회사 삼정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은 지난달 말에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선수금입니다. 나머지는 이달 말에 받기로 하다. 제품을 팔았으므로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의 과세 11번.
선수금 300, 외상대출금 800만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5월 11일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한미상사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공급일 현재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미지급 상태이다. 5월 11일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출의 영세입니다. 내국신용장을 보고 제품을 공급했으므로. 전자란에 이어하고요. 영세율 구분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공급일 현재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미지급 상태이다. 이렇게 돼 있으므로 대금을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이제 받아서 우리가 받기로 하거나 뭐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미지급 상태니까 받지 못했으므로 2번 외상매출금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5월 25일 본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주식회사 신방에 4,4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매출의 과세죠. 자, 입력하실 때 4,000만 원만 넣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이므로. 전자련에 여하시고, 자, 계속 읽어보면, 대금은 주식회사 나이스에 대한 온제로 외상 매입액 3,000만 원을 주식회사 신방에서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이 말은 우리가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신방에서 갚기로 했고, 외상 매입금 없애라는 말이요. 나이스 거.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해당 건물의 최대공가는 1억,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0만 원이다. 분기를 혼합을 해야 되겠죠. 자, 하단에 건물로 바꾸고 제품 매출을 취득가액 쓰시고, 차변에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4,0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돈을 써야 되는데, 먼저 외상매입금 나이스 거 없애고요. 신방에서 대신 변제하기로 했으므로 3,000만 원.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건총 4,400만 원이기 때문에 1,400.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취득공가 1억에서 감가상각누계액 4,000만 원 빼면 6,000만 원짜리입니다. 6,000만 원짜리를 4,000만 원에 판 거죠. 부가세는 회삿게 아니므로. 따라서 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돼요. 마지막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이렇게요. 네. 자, 매매출전표 입력 다 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부가가치 메뉴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2의 첫 번째 의제맵세 공제 신고서 나왔네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원재료인 고기를 가공하여 깡통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며,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이익이 확정 의제맵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원단위 미만은 절사할 것,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시오. 자, 매입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이다 보니까 정산을 해야 되므로 이익이 예정 과세 표준, 이익이 확정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까지, 즉 예정분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맵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의전 맵서에 공지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넣고요. 조회 기간에 공급자에다가 F2 눌러서 한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치득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계산서. 자, 수량 넣고 매입액 넣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이라고 그랬죠? 104분의 4잖아요. 제조업은 네. 공개를 암기하시고. 두 번째 거 한돈 취득일 넣으시고 이번에 신용카드죠?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할 때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용 수중을 받아야지만 공제가 됩니다. 지금 다 받았으므로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2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두개 합치면 총 900만 원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게두개 합치면 34만 6,153원인데 지금 이게 확정이므로 정산이 돼야 됩니다. 자, 과세 표준 자료를 넣어야 돼요. 과세 표준의 35%가 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에 예전 거하고 확정 거 넣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전 건 없고 자료가 확정 거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예전 거 있다면 예전까지 더 셈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예전 게 있었다면 예정 신고 시에 공제받은 게 있을 텐데 이거 넣어야 되는데 해당되는 자료가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원래 한도가 없다면 34만 6,153원을 받는 건데 현재 상태를 보면 한도 금액이 이만큼이고요. 자, 한도 금액과 매입액 중에서 작은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작은 것이 900만 원이니까 현재 900만 원으로 처리된 거하고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옵니다. 다음은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로 반영하여 2016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본 문제 한에서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과 수출입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기존 자료는 삭제하고 아래 자료의 내용을 입력하시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1기 확정 4, 5, 6 넣으시고 조회된 자료는 삭제하라고 그랬으므로 스페이스바 엔터로 지웁니다. 해당되는 칸에다 놓고 스페이스바 엔터로 지우세요. 예. 자,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1번 태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220만원에 대해 태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그 8번에다 음수로 넣는 거죠. 공제받을 세액을.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를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5번에다 넣는 겁니다. 3천만 원.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발생된 그 거래를 직접 신고서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3번, 수출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상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400만 원이다. 이거 직수출이죠. 예, 6번에다 넣습니다. 기타. 영세의 기타. 자, 그 다음에 4번. 현금 매출로 550만 원이 발생하였다. 부가세 포함. 현금 매출이란 말만 나오고 영수증 발행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를 넣으실 때 4번에다 넣어야 됩니다. 550. 그 다음에 5번. 간주 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거 직접 계산하라는 말이네요. 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1.8%. 자, 그 다음에 366분의 91일. 91일은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계산한 거죠. 예. 이렇게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원 단위 미만의 절삭 것. 제가 하시면 44만 7,540원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 간주 임대료이므로 증명서류가 발행되지 않으니까 4번에다 넣어야 됩니다. 기존의 4번의 금액에다가 추가하면 되겠어요. 44만 7,540원을 447540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업무용 소모품을 법인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 55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이 예정 신고 시 누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매입이 누락된 거니까 매입 쪽에 가셔서, 그 다음에 카드라고 그랬죠? 38번인데 38번 밑에다 넣어야 돼요. 소모품 일반 매입에다 넣는 겁니다. 55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넣고 5만 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38번에 반영이 됩니다. 매입만 누락된 거는 이제 공제받는 것이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옵니다. 자, 결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의 1번. 수동입니다. 2번 수동입니다. 3번 자동이고, 4번 자동, 5번 자동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메뉴 누르고요.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12월 31일입니다. 첫 번째. 제조용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16년 9월 1일에 건물 임차에 대한 1년분 임차료 3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면 미경과분 8개월분은 결산 시에 선급 비용으로 잡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선급 비용 임차료에서 8개월분 빼야 되니까 임차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8개월분 360만 원 곱하기 12분의 8. 경과가 안 됐으니까 240. 이렇게 됩니다. 계속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에 선급비용, 대변에 임차료, 공장 거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내역을 반영하여 기말 평가를 하시오. 단 단기말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는 없었다. 단기 매매 증권 인식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게 22,000원 됐다고 그랬네요. 자, 8,000원 올랐죠? 500 주니까. 58에 40, 400만 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40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죠?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예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자, 그다음은 자동입니다.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는 겁니다. 자, 기간이 1월부터 12월 치시고 3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이죠. 기말 현재 결산 항목 반영 전에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720만 원이 있다. 이는 2014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 후 즉시 사용하였으며 모든 유형자산은 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상각한다. 그럼 2014년부터 취득을 했으니까 2년간 쓴 거잖아요.
자, 그리고 기말 그 개발비 미상각 잔액 결산 반영되는 미상각 잔액이 72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2년간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죠? 그럼 남은 기간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3으로 해야지 올해 상각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알아서 3년 계산하라는 거예요. 240만 원 되겠네요. 무형자산 상각비 개발비에다가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240만 원. 자, 그다음에 4번. 단기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 1,05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단 회사는 단기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 460만 원을 납부 시점에 법인세 등으로 계산하였다. 이게 선납세금이 아니라 법인세 등으로 계산해서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앞에 문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전에 중간에 460을 낼때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법인세 등. 460. 460. 그 다음에, 뭐, 현금 내면 현금. 보통 예금은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했겠죠? 예. 낸 걸로. 현금이 현금 이런 거. 문제 이걸 법인세 등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산 시에 나머지, 이렇게 미리 낸거 법인세 등으로 처리했으니까 나머지 부분 법인세 등 이렇게 하고, 이거 내년에 낼 거니까 미지급 세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가 얼마예요? 예, 1,050만 원에서 460을 빼면 되죠. 590. 590. 미지급 세금을 처리할 거는 추가 계산에다 넣는 거잖아요. 여기다 590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60에다 하고 590 더해서 이렇게 미리 낸거 법인세 460 보이죠? 590 이렇게 더해서 1,050만 원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5번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예. 원재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의 원재료 재고액. 하단에 보니까 원재료 중에는 기말 현재 해외로부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운송 중인 금액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운송 중이라면 지금 선적하고 있는 그 선적하에서 지금 오고 있는 지금 오고 있죠? 운송 중인 거. 이 물건은 선적한 순간, 즉, 배나,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거, 뭐, 항공기나, 뭐, 이런 것, 항공기, 철도나, 이런 데다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는 선적을 해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30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기말 제공품에다가 제공품을 넣고, 기말 제품에다가 제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넣었으므로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입니다. 김애림 여성 세대주 부양가족 내역이다. 사원등록 메뉴에서 연말정산 시 세부담 최소화를 할수 있도록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시오. 본인 부양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에 부로 입력한다. 자, 사원등록을 누르고 김혜림을 선택합니다. 예. 부양가족 명세에서 세대주 확인하고 그다음 나머지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본인, 자, 배우자. 배우자는 3번입니다. 빨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부모님, 직계 존속 1번. 자, 이렇게 해당되는 그 연말 관계 번호를 보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본인은 연간 총 급여액이 200,
2,4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이게 본인이 지금 여성이니까 부녀자 공제가 돼야 되겠죠. 부녀자에다가 추가 공제 열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 배우자 넣으시고요. 주민번호 넣습니다. 자, 배우자 연간 총 급여가 350만 원이다. 근무 형평상 별거. 별거에도 상관없죠? 예.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은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이 사는 걸로 보는 것이므로 총 급여가 350만 원이니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그랬으니까 배우자 공제됩니다. 자, 부모님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79세에 주거 형평상 별거 복권 당첨 소득.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고 경로우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어머니 80세 주거 형평상 별거 소득 없음 경로우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딸 9세 자녀 세액 공제 되고요. 장애인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장애인 추가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이므로 20세 이하 대신에 장애인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아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탁관계 입력 안 하셔도 되는데 입력하고 싶다면 여기서 직접 치시거나 또는 F2를 눌러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6년 10월 1일 입사한 박용민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및 연말 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박용민은 무주택 세대주의며 부양가족은 없다.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자, 상단 F2 코드를 누르고 박용민을 불러옵니다. 자, 현 근무지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종전 근무지를 소득 명세에다 넣는 거죠. 소득 명세에다 종전 근무지 거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직접 타이핑해서 넣어야 됩니다. 먼저 급여 총액 급여란에다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만 넣으라고 했네. 맨 밑으로 가셔갖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나왔는데 그 소득세,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징수세액이 있는데요. 결정세액을 넣어야 돼요.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란에 결정세액을 넣어야 됩니다. 중요 표시하십시오.
결정책을 내야 되는 거다라는 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 자, 연말정산 입력으로 오십시오. 예.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총 2,600만 원. 자, 그거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내역 2,200만 원.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사용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이 말은 2015년 사용분이 2014년 사용분보다 커야지 느는 건데,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크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2015년 자료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본인 의료비 다 공제되는 거죠. 그럼 신용카드만 잘 넣으면 되겠네요. 좌측에 42번 더블 클릭.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200만원. 전통시장 넣어보겠습니다. 400만원. 자, 그거 빼고, 신용카드 넣으면, 1000만원에서 200 빼니까 800만원. 그 다음 현금영수증, 1600에서 400 빼니까 1200만원. 이렇게 하면 편하게 넣을 수 있죠, 예. 토탈 금액은 넣지 않아도 되니까 내버려 두시고, 추가 공제율 사용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아예 넣지 않습니다, 예. 확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액공제로 와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 100만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의료비 더블 클릭하시고요. 본인 거, 본인 란에다가 500만원. 건강진단 비용도 공제받는 것이므로 50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